퀀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으로 현준 코치님이 인터뷰했던 게 있는데 그 농구 일치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하지 말라고 저 스스로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더 변할까. 저는 김리환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뭔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계속 하게 되고 농구를 할 때 저 스스로에게 자극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농구를 더 잘하고 싶다는 일단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약간 무작정 이제 퇴근하고 차를 끌고 여기로 왔죠. 퀀텀이라는 이 공간이 너무 일단 멋있었고 첫날 배우고 나서 바로 이제 막 내일이 기다려지는 뭔가 그런 트레이닝이었어요. 360 바스켓볼인가? 그 레슨 받다가 갑자기 그날 오게 될 거라고 해서 되게 막 놀라기도 했고 뭐 그런 점에서도 기억이 남긴 하지만 코치님도 같은 학생의 입장으로 외국 트레이너가 시키는 거를 이제 하시는데 더 적극적이시고 제자들보다 더 이제 앞서서 먼저 하시고 긴장하고 떨까봐 근데 오히려 뭐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빨리빨리 다음 시작하세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전에 가장 쓰기 어려웠다고 느꼈던 게 레그스루거든요. 농구는 되게 이제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인데 그거를 계속 앞에만 체인지 드리블만 해서는 너무 뻔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레그스루라는 기술을 하나씩 접목하면서 쓰다 보니까 수비가 더 잘 흔들리는 것 같고 기본적인 되게 유용하게 썼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콘으로 레그스루 터치하면서 오프핸드 하면서 썼던 그 트레이닝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전에는 불안해서 공을 그냥 수비가 오면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패스를 했었다면 저도 모르게 돌파를 하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되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걸 느꼈고 그 동작에서 머슬 메모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나도 모르게 이 동작이 나오는 거에서 이제 내가 진짜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당연히 힘들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퀀텀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집중하고 꾸준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제 자신을 처음 알게 되었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거나 몰입을 하게 되니까 좋아했던 게 단순히 좋아했던 거가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너무 더 재밌어지고 그 재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뭔가 변화가 되고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느는 걸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뭔가 매일매일 퀀텀 오는 게 설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코치님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한 시간 레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자기가 가르친 회원이라는 느낌보다 같은 농구인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되게 잘 알려주시고 외적으로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또 뭔가 더 저도 욕심이 나고 더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그 퀀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으로 현준 코치님이 인터뷰했던 게 있는데 그 농구 일치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촬영한 거를 보면서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록도 하고 일지를 하면서 유튜브에 기록을 하게 됐고 이미 근데 5개월 했는데 되게 저도 저 스스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걸 저 스스로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가장 최근에 보여주면 이렇게까지 퀀텀을 다니고 하면 뭐하냐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뭐 농구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네. 뭔가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저는 그 익숙함 때문에 뭔가 나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고 뭔가 게을러지지 않는 게 일단 제 목표고 코치님이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게 있는데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하지 말라고 트레이닝 받을 때도 진짜 앞에 선수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 배운 거를 진짜 시합 때처럼 뚫고 뭔가 한다는 느낌으로 뭔가 그 이상을 계속 생각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뭔가 그 익숙함에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 스스로 자극을 주고 진짜 시합한다는 생각으로 익숙함에 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지 뭔가 저 스스로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더 변할까. 성장은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성장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퀀텀이 이게 코비 포 프로트로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퀀텀 색깔이 블랙 네, 블랙, 옐로우, 화이트잖아요, 퀀텀이. 네. 근데 이 색이 약간 그런 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농구화 사더라도 퀀텀에서 계속 농구를 하니까 색깔 좀, 네, 색깔을 깔맞춰서 하면 좀 이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